군포시와 중국의 리니시가 인력 1대1 맞교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리니시에서 온 공무원 왕곤 씨는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데요. 서주원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29살 왕곤 씨. 군포시와 해외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 중국 리니시 소속 공무원입니다. 지난달 두 도시가 직원 한 명씩을 맞교환하면서 앞으로 1년간 군포시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. 또 군포시에서는 대외협력 TF팀의 정순석 주무관이 리니시에 파견됐습니다. 이번에 공무원 첫 교환 근무를 하기로 하고 왕곤 씨를 보내줬습니다. 앞으로 군포시와 리니시 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주 정도. 왕곤 씨와 동료들 모두 아직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적응해가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. 사교성도 좋고 한국말도 잘해갔고요. 어색함 없이 잘 친해지고 있고요. 또 중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고 또 같이 술 한 잔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来到军普市，给我的第一印象是这里的公务员都非常的亲切，非常的友好。 我很期待在这一年的工，在这韩国的一年的工作。 매일 오후 왕곤 씨는 군포시 구석구석에 현장을 누빕니다. 군포시의 행정 서비스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들을 리니 씨에 돌아가 접목시켜 볼 계획입니다. 确实设施非常实用，价格也非常便宜。临沂市现在我们临沂市现在也在推行障碍人和老年人服务。 我想，这是一个非常好的参考借鉴的例子。 군포시와 리니시 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외 자매 도시 공무원 맞교환 근무. 이번 계기로 두 도시는 자매 도시라는 의미에 걸맞게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.